산업기술을 선물해줄 대한민국만큼 반가운 손님이 있을까요? 대한항공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제다 주 3회 신규 운항 11월 9일부터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는 가슴이 잡는 4가지. 얼마 전에 가스비가 나왔어. 근데 내 식비보다 더 많아.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가스비 귀뚜라미로 잡아라. 네모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가스비 잡는 귀뚜라미. 가스비가 쭉해졌나? 문의 전화 1588-9000번. 나 꽃꽂이 허경환 혼물나요. 으슬으슬해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궁금하면 판피린. 두통에도 이거 하나면 충분할 텐데. 초기 감기엔 판피린을 찾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동화제약 판피린. 나 그냥 감기약 아니야. 나 판피린이야. 도시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려면 멋진 수트로 충분하다. 하지만 자연의 상쾌한 바람을 느끼려면 마음까지 가벼운 아웃도어가 필요하다. 자연과 어울리는 또 하나의 파크랜드. 스마트한 아웃도어 라이프의 시작, 파크랜드 스포츠. 가까운 파크랜드 매장에서 만나세요. 아하, 룩. 룩? 룩, 룩, 룩. 아하. 밀폐용기. 룩, 룩. 이제 락이 아니라 룩. 룩, 룩, 룩. 아하. 스타일리시 테이블웨어. 코맥스 글라스 룩. 룩, 룩, 룩. 어디서나 1588-9292 치킨 제대로 얘기다. 신제품 핫칠리 치킨 출시. 차태현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딱 맞는 카드가 나왔네요. 짜잔, 삼성카드 7. 외식, 주요 백화점 등 가족이 많이 쓰는 곳에서 최대 3배 적립. 주말엔 이 모든 혜택이 2배로. 삼성 관계사 제휴사 혜택까지도. 당신에게 참 실용적인 삼성카드. 이용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1688-1233 홈페이지에서. 즉석 라이브! 마음동의 선생님을 깨우치는 특선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두 가수분 모십니다. 에일리, 박완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아, 네, 안녕하세요. 보여줄게로 더 멋지게 컴백한 신인 가수 에일리입니다. 이야, 아유. 박완규 씨, 네. 네,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머리를 봐서는 여자 두 분이 온 것 같은 느낌. 예, 예. 네. 박완규 씨 머릿결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아, 어제 영향을 좀 줬습니다. 굉장히, 어제 영향을 줬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머리 감을 때, 김경원 씨는 머리 감을 때 이렇게 감으시더라고요. 그, 머리 길면 그렇게 감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감아요? 없겠죠. 비슷합니다. 아, 진짜요? 아니, 머리 길면 어떻게 감아야지? 에일리는 머리 어떻게 감아요? 전 그냥 뒤집어서 감는. 아, 이렇게 뒤집어서? 아, 뒤집어서? 네. 아, 링처럼? 네. 귀신처럼? 네. 그렇군요. 아니면은 이렇게. 아, 그렇게? 네. 야, 그딴 식으로 감는구나. 머리가, 머리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랑 감는 시간이 비슷할걸요? 왜요? 저희는 커서요. 아. 면적이 막. 저 아예 저 아예. 우와. 웃음소리 되게 특이하시다. 네. 기계음 같죠? 와, 진짜. 전문 방청객이에요. 네. 프로 방청객이에요. 네. 진짜 왜? 국가 자격증 있어요. 와. 일급 심사를 맞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 야, 앨범 첫 번째 미니 앨범 네, 냈어요. 그러면 저번에 했던 그 해부는 싱글이었어요. 싱글로 싱글이었어요. 미니 앨범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요, 그죠? 네. 몇 곡 들어 있습니까? 여섯 곡, 네, 총 여섯 곡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어떤 컨셉이에요 이번에는? 지금 보여줄게 컨셉은요, 이제 조금 카리스마 있고 좀 파워풀한 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고요. 네, 해부는 좀 여성스러웠던 컨셉이었고요. 그렇군요. 기대되는 거예요. 씨는 이제 앨범이 나온 건 아닌가요? 그냥 아, 머리 영양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아, 새 앨범은 나오긴 나왔는데 앨범보다는
영양 때문에 나왔습니다. 박기 씨는 오늘 아, 머리를 감고 나오셨습니다. 머리에 영양을 줬기 때문에 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찰랑찰랑함을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 전에 내셨던 사랑이 전에는 있잖아요. 네. 그 노래 차에서 진짜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두 분만 또. 들으셨나봐요. 아, 진짜 목소리 좋아요.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하기 전에는 안 했죠. 네. 사랑하기 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에일리, 노래, 네. 노래하세요. 일단, 네.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노래하세요. 보여줄게. 보여줄게. 네, 타이틀곡 보여줄게. 보여줄게. 자, 에일리,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죠. 자. 아, 노래 진짜 시원하게 하네요. 노래를 네. 이렇게 잘하니까 에일리 없습니다. 아, 에일리. 정말 노래 잘하고, 아, 뭐, 그러니까 보여줄게. 헤어진 네. 남자에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네, 맞습니다. 더 이뻐지고, 네. 성형한다는 얘기죠. 더 이뻐지게. 성형도 하고, 머리 영양도 좀 주고. 더 네. 이뻐지게. 내가 더 이뻐도 너한테 나타날 거야. 코세우고 눈치 애고 이렇게 해갖고. 성형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단 노래군요. 박영규 씨 어떠세요? 선배님으로서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이고! 아, 왜요? 강한규 씨 노래 너무 잘하시면서. 아, 부담스러울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하고요. 아,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왜 얘 이렇게 예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니에요. 다 줬어요, 지금. 예. 머리 영양도 좋아요. 예, 예. 다 갖춰서 다 갖췄어요. 예. 근데 그 와중에도 2802님이 이제 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시다가, 아, 저는 맨 왼쪽이 에일리인 줄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어, 뒤로 돌지 마세요. 더 에일리 같아요. 네, 더 에일리 같아요. 뒤로 돌면 완전히 에일리가 돼요. 아이고. 앞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어, 이뻐, 이뻐, 에일리. 목소리 표정 모두 이뻐요. 모두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 해본 때도 완전 팬이었는데, 이번 보여줄게는 에일리의 목소리를 확실히 더 잘 들을 수 있는 완전 멋있는 곡이에요. 장화. 그 와중에 이제 김지철 씨 클럽 가고 싶어요. 약간 느낌이 예전에 그 진주 씨가 불렀던 난 괜찮아 느낌이 조금 이렇게 비슷한 아~ 그런 그 파워풀한 느낌이 딱. 네, 되게 많이 곡에.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절대 들려?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막 여성들이 되게 어 파워를 느끼게 하는 곡들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다고 엄청 네. 많이 들었어요. 미국의 I'm a Survive 이 노래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난 괜찮아요 그 노래가. 아 네. 예. 어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레인저 같아요. 아니, 노래를 언제부터 이렇게 내가, 아, 나 노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드는 게 언제? 한 세 살 반 때쯤일 거예요. 아, 어렸을 때는 항상 네. 칭찬을 받았는데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이제, 아, 사람들이 내 노래를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 UCC로 아. 올린 다음부터. 아, 박한규 씨는 언제부터 내가 노래를 잘하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까? 저는, 어, 중학교 2학년 때 아. 알았습니다. 어떻게? 친구하고 이제 듀엣을 결성을 했는데 그때 그 조지 마이클이 불렀던 라스트 크리스마스 라스트 크리스마스 그 노래를 같이 불렀는데 아 반응이 좋아. 그럼 그 친구는 뭐합니까? 지금 공부합니다. 머릿결은 언제부터 좋다고 느꼈습니까? 머릿결은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안 좋다고요? 영향을 주면 건강할 뿐이에요. 박한규 씨 노래하세요. 박한규 씨 또 멋들어진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아, 아 좋다.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멋있을 수가 있지? 아, 정말. 야, 멋있어요. 멋있어요, 진짜로. 에일리 씨,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예, 예. 네. 사랑이 지나가면 끝이에요. 네. 뭐. 뭘 보여줘, 보여줄 게 없어. 알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는 그렇게 노래 부를게요. 제가 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너무 아름다운데 괜히 의상과 머리 얘기만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4885님은 왕규영 안에 메리에스만 입어서 춥지 않나요? 아, 민소 매트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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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참 곱다고 왕규 오빠 참 고와요. 이한희 씨 머릿결이 실크로 듭니다. 장하라 씨, 박한규 씨 머리에만 영향을 한 게 아니라 성대에도 영향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소주 한잔 하러 가고 싶게 만드는 애절한 목소리네요. 953이님은 박한규 씨 목소리 좀 빌려주세요. 하루만 쓰고 드릴게요. 그럴 수 있으면 예, 빌리고 싶은 목소리 많죠. 어, 이게 이제 이문세 형님의 원곡이죠, 그죠? 네, 이게 2006년도에 네. 그 작곡가 고 이영훈 선생님. 네네. 제 기념 앨범이에요. 아. 그때 이
재즈풍 버전을 부르신 분은 꽃밭에서를 부르신 정훈이 선생님. 아, 정훈이 선생님이? 이 곡을 부르셨는데 그때 녹음실에서 그 모습을 뵀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아, 진짜. 진짜 아름다우시잖아요. 전 스태프들이 다 네.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남자들은 그날 끝났습니다. 저번에도 여기 송창식 선생님이랑 정훈 선생님 모시고 라이브를 하셨는데 아, 너무 진짜 잘하시죠. 앉아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데 꽃밭에 앉아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와, 근데 왔을까?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아, 저도 이 노래를 노래 자랑할 때 이제 학급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나가서 이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변성이 되기 전이었는데 사랑이지라면요. 네, 이 노래 불렀었어요. 그랬군요.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하고요. 그랬군요. 야, 미스고를 불렀었는데요. 미스고. 아니, 601호님이 좀 부탁을 해오셨네요. 완규 형, 천년의 사랑 한 소절만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니, 노래 뺏겼어요. 네. 제가 제작하는 앨범이 있는데, 네네. 제 후배 가수한테 그 노래를 줬는데, 네. 천년의 사랑을? 예. 네. 그 노래를 저보다 훨씬 잘 불렀어요. 누구요? 부활 7집의 싱어였던 이성욱 씨라는. 아, 예, 예, 예. 아, 제 기획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1호 가수인데, 아, 그 녀석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불렀어요.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예, 저한테. 아, 형, 이제. 와서 부르지 말라고. 내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한 노래... 소절만, 조금만.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도 잘 안 나.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저런 목소리 갖고 있으면 멋있어요. 기분이 어떨까? 날라갈까요? 야, 진짜 대단하네. 지금 우리가 저런 목소리 갖고 있으면 끝났을 텐데, 그지? 더 웃겼죠. 형이 박항규 씨 목소리를 갖고 있고 내가 에일리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겁나 웃기겠다, 진짜. 야, 야, 지금 이렇게 부르신 것보다 이성욱 씨 훨씬 더 잘 부른다고요? 아, 천년의 사랑은 이성욱 씨 노래 같아요. 아무리 진짜 그 정도로? 예, 나중에. 예, 모셔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좀 불러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이제 기획사 사장이 되다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이성욱 씨 불렀습니다. 자, 이제 오시면 됩니다. 네. 진짜 사장님이 되셨구나. 야, 그렇군요. 6366 최고다. 와, 버스 기사 죽는다. 운전 못 하겠어요. 아, 버스 기사인데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운전을 못 할 정도로. 진짜 하면 어떻게 목소리 저럴 수가 있지? 원래 그 예전에 데뷔해서의 첫 번째 이렇게 막 그 천년 사랑 부르시고 하실 때랑 좀 목소리는 달라지셨지, 그죠? 그때는 뭐 좀 맑았죠 지금보다. 여자 목소리 같았죠. 지금 훨씬 멋있네. 지금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냥 인생에 덕지덕지 때가 묻어서. 왜 그러잖아요. 진짜 와 완전 썩은 목소리인데 너무 멋있다 이런 거.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막 글로라고 막 와 저건 썩은 목소리야. 근데 들으면 막 이런 거. 진짜요. 진짜 저도 예전에 그 고 김현식 예. 형님께서 거의 이제 돌아가시 전쯤에 내 사랑 내 곁에 부르고 예. 그러실 때 목소리. 막 정말 인생이 묻어나는. 제대로 썩어 있는 목소리잖아요. 네. 그 며칠 전이었죠. 22주기 11월 1일 네, 네. 그날도 제가 내 사랑 내 곁으로 어디 가서 불렀어요. 아,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만화 홍보대사 위촉식 장 아, 제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요? 네, 네. 만화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네. 아, 그렇죠. 구단 홍보대사를 또 만화 홍보대사 만화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그럼요. 만화 게임 뭐 다 관심 많죠. 그렇군요. 이야, 내 사랑 내 곁에도 조금만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썩은 목소리. 네. 소열인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야 정말 이렇게 옆에서 보면 네. 이회수 씨가 노래를 겁나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회수 선생님은 노래 잘하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분은 그 말씀 자체가 이미 목소리 자체가 좀, 예.
써보고 계시잖아요. 예. 아,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잠시 후 4부에서 계속 이야기와 노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잠시 뵐게요. 예. 로즈 애프터 네일샵에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로즈 애프터. 언니는 큰 코, 동생은 작은 코, 친구는 긴 코, 나는 짧은 코. 우리 코는 모두 다르니까 당신께만 어울리는 코 성형이 필요하겠죠? GNG 이비인후과 의원과 함께하세요. 오직 코만 생각합니다. GNG 이비인후과 의원. Right now, Woo! this time is Cartoon Show. 감동이 없어, 재미도 없어. 그래서 난 주파수 돌렸어. SBS 100.2. 두두두시 다시 컬컬컬투 쇼. 다 감동이 있어, 재미도 있어. 이제 다른 방송 못 듣겠어. 김태균과 정찬우의 두두두시 다시 컬컬컬투 쇼. 다 이. 자, 여러분 지금 두시다시 컬투 쇼 특선 라이브 4부가 시작됐습니다. 어, 박완규 씨의 목소리를 야구에 비교를 하신 분이 계시네요. 00501님. 완규 형, 형의 목소리는 정말 1루에서 2루로 도루를 성공했을 때 짜릿함이 묻어나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목소리가 뭐 도둑놈 목소리. 베이스를 훔치듯. 베이스를 훔치듯, 예. 어, 김정배 씨. 평택. 아, 아니, 예전 명칭이 송탄인데, 거기 있는 태광고 전교회장 출신 박완규 선배님. 아, 예. 존경합니다. 멋지세요. 송탄 화이팅! 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어, 맞아요. 어, 그래요? 전교회장이었어요. 오. 그 얘기도 세 번째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요? 맞아요. 예, 지금. 예. 예. 기억이 없지, 왜? 그때도 올라왔었어요. 그리 올라왔었어요. 아, 알콜성 치매인가? 노인성, 노인성 치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 4885님. 천년의 사랑이 99년에 나왔으니까 지금은 1013년의 사랑이 되어야 맞지 않나요? 쓸데없는 내 말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딴 내용을 왜 올립니까? 괜히 글 올려서 욕먹고 뭐 하는 거야? 웃어! 웃어! 그렇지! 한 번씩 들려주세요. 우리가 우울할 때마다. 우리가 우울할 때마다. 제발 매일 와줬으면 좋겠다. 에일리 씨, 7992님. 어,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일리 씨, 박완규 씨랑 같이 듀엣 곡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팀 이름은 에일규. 애규, 애규. 팀 이름은 머릿결 어때요? 머릿결. 영양. 영양. 7975님, 박완규 씨, 제가 지난번에 라이터 빌려준 적 있어요. 갚으세요. 빌리셨었나봐요, 그죠? 아, 불이 없으면 빌릴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그걸 먹었나요? 불만 빌리고 말았을 텐데, 라이터를 그냥 드렸는데, 어, 그건 모르겠네. 이렇게 붙여줬다 이거죠. 그렇겠죠. 어, 예. 한 번 더 자기한테 붙여달라는 이딴 소리, 예. 이상한 소리 한 거예요. 예, 목동 방송 앞으로 4시까지 오세요. 884님, 에일리 씨, 청주 K본부 KBS에 나왔을 때, 뚜껑 없는 차 타고 오는 걸 봤어요. 응? 본인 차인가요? 뚜껑 없는 차요? 오픈카죠. 아, 그때 제가 광고를 찍고 있었어요. 아. 네, 제가 운전하는, 네, 신이어가지고. 오, 네. 그랬군요. 네, 그랬답니다. 네, 맞아요. 5599님은 완규 형 콘서트 언제 하냐고. 아, 내년 1월 달에. 내년 1월에. 어, 잠실 올림픽홀에서. 오, 그렇군요. 이틀 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는 에일리언님을 강추한다고. 무서우셨습니다. 에일리언님. 에일리언님. 에일리언. 네. 저겠죠. 네. 아니, 예전에 그, 아, 예전에 활동하실 때 그 공연하실 때랑 지금 팬층이 좀 어때, 달라졌나요? 저 같이, 이제, 시간을. 같이 지나오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 예. 그리고 가장 감동스러웠던 건. 네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예. 수험생 분들이 응원해달라고 하는 팬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어제 하루 종일 제 팬클럽에는 수능, 수험생 응원하는 글로 가득 찼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전에 여의도에서 어떤 여자분이 길거리에서 아, 아, 아 소리 지르면서 목을 풀어서
놀라서 쳐다봤더니 완규 오빠였어요. 9688님. 저 지금 전 줄 알고 내가 언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반전이네요. 네. 여의도에서. 어, 뒤돌아있지 마요. 에일리 같다니까요. 뒤돌면 에일리예요. 옷을 똑같이 입고 뒤로 돌아와 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예. 아, 지금 폭풍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 지금요? 예. 많이 빠지셨습니까, 지금도? 지금 몸이 두 달 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체중이 무려 8kg나 불더라고요. 와.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빠졌고, 제 목표 체중은 62kg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왜 이렇게 빼려고 그래요? 아, 제 신장에 비해서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네, 지금도 둔하니까. 지금도 보기 좋으신데? 조금만 더 뺄게요. 네, 그, 네. 그쵸? 네. 살은 본인의 거니까요. 네. 락커의 어떤 자존심인 스키니를 살이 찌면 좀 입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 그것도 그건데, 이 사람이, 네. 한 살, 두 살, 뭐 이제 먹어가면서, 네.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 젊음에 대한 좀 신뢰인 것 같아요. 아, 항상 청춘같이 살자고 얘기를 하면서. 아, 좋네요. 예. 아, 저는 열심히 빼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신뢰를 범하고 있네요, 우리. 젊은들 죄송합니다. 아니요. 많은 신뢰를 범하고 있어요. 늘씬하고 예뻐야지만 네. 젊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본인 몸에 대해서 항상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하죠. 네. 왕규 누님, 7180님. 누님이요? 누님. 누님. 하늘을 그래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왕규 누님. 예. 또 봇 오프닝 좀 불러주세요. 만화 OST 많이 하시잖아요. 또 봇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이 변신하면. 예. 예. 아세요?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자동차가 로봇으로 바뀌는 만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입니까? 예. 로봇, 또봇 X, 또봇 Y. 예, 제가. 트라이탄 뭐 이렇게 나와. 대한민국 만화 홍보대사니까요. 예. 빨리 연출을 통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르셨어요? OST, 만화 OST? 만화는 제가 한번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도. 그리고 천년의 사랑 때. 그 일본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이란 그걸 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유명해졌었죠.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요. 에일리 씨, 이선희 씨께서 에일리 씨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노래 부르는 그런 힘이 나와요?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아니면 잘 안 먹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전 엄청 먹고요. 일단 네. 살이 안 찌지는 않아요. 제가 좀 체질 저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제 몸이 왜요? 일단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은 네. 안 빠지더라고요. 네, 바쁘거나 스케줄이 많을 때만 이렇게, 빠져요. 네, 빠져요. 젊음에 신뢰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워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이게 배에서 끌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주성도 쓰시고 그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배심으로 네,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2069님 최강 락커 박한규 씨 지난 여름밤에 해운대 해물 포장 마차에서 봤어요. 아, 예. 헌팅할 뻔했어요. 본인이 헌팅을 할 뻔했대요. 마음이 떨려서. 남자 분이시죠? 모르겠어요. 남자 분이겠죠. 예. 예, 예. 아, 예. 가끔 휙 하고 갑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 걸로 왔다가. 예. 뭐야, 왔다 이런. 예.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저기요, 그러네. 왜요? 예. 아, 실제로 뒤에서 이렇게 만진 분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50kg 초반 때는. 대박. 제가 봐도 재수 없었어요. 아, 본인이요? 예. 어? 너무 이제. 너무 마르고. 이게 남자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너무 말라서. 근데 그때는 뒷모습이. 그때는 뭐 에일리 씨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나. 저 50kg 넘는데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네. 50kg 넘어요? 안 넘을 네. 것 같은데? 저 넘어요. 저 근데 의외로 근육이 좀 있어가지고. 아, 네. 근육이. 네. 아, 근데 그때 만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날 유혈 사태가 일어났죠. 아, 예, 유혈 사태가. 아유. 예. 아유. 왜 그랬어요? 김경호 씨도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경호 형은? 지하철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당했을 그렇게 거예요.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따 취향 특이하여. 전라도 뿐이잖아요. 가장 괴로운 게 대중 목욕탕, 공중 목욕탕 못 가거든요. 들어가면 벌써 시선이 그렇겠네요. 그렇겠다. 머리가 기니까 일단. 예. 야, 그렇겠네요. 에일리 노래 좀 해주세요. 에일리가. 네, 그럴게요. 그러면 헤븐. 네, 헤븐. 네, 들려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에일리의 헤븐 정말 노래 좋아요. 헤븐 천국 우리를. 노래로 천국으로 좀 보내주세요. 죽지 마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닌데.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해본입니다. 네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할게. 네가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갈게.정말 노래 좋네요. 잘할까? 네.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런 글을 김찬엽 씨가 올려주셨겠네요. 왕구 형님, 카메라 보시면서 말씀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에일리 옆에 까만 커튼이 있는 것 같아요. 옷도 까마시고, 머리도 까마고 이러니까. 예. 아, 에일리 씨가 워낙 출중하시니까 외모가 예. 제가 배경이 되어드리려고. 아유, 별 말씀이요. 예. 왜 그러세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4819님. 박한규 선생님.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네. 선생님의 옛 제자, 재균이입니다. 아, 재균이. 예, 예. 아세요? 예, 알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그 당시 음악을 너무 잘 배웠고요. 덕분에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네. 어디, 예술대학교에 네네. 출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첫 수업 때 노래를 한 번씩 다 들어보고 다 자퇴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아~ 왜 왔어? 왜 온 거야? 다른 일을 알아봐. 아, 그래서 다른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보통 오늘 이제 수능이니까요. 네. 우리 수험생들 고생 많을 텐데, 저는 소신 지원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그럼요. 예.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알아내는 게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보통 예술대학교에 출강하신 적 있죠? 하시고 계시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아니에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가서 학생들에게 장사를 할 수는 없다는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소신 지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근데 대부분 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걸 가지고 있는 꿈을 갖고 있는 건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것과 제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갑자기 싶습니다. 좌중이 무거워지네요. 네. 박원순 선생님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재균이도 듣고 있을 겁니다. I do. 음악 깔아주세요. I do.
좋다. 아유. 도원 씨가 부를 때랑 또 확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 노래는 남녀 간의 사랑은 맞아요. 예. 남녀 간의 사랑은 맞는데 제가 해석할 때 부를 때는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부른 건데 아. 그 남자가 아빠입니다. 12살짜리 아빠. 딸 다래라는 친구 8년 동안 누워있어요. 4살 때 물에 빠졌는데 일찍 구조가 못 돼서 이 뇌에 물이 오랫동안 차 있어서요. 아, 그 병상을 8년 동안 지키고 계신 아버지. 아빠, 아빠의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겠다. 아. 예. 그렇게 하겠다. 아, 그런 느낌이었군요. 야. 멋있어요. 빨리 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어느덧 시간이 다 돼갖고 인사하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아, 네, 일단. 엘리야. 어떻게 들어온 지 너무 짧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늘 듣고 계신 분들도 네. 귀가 너무 호강하고 너무 아쉽다고 시간이 가는 게. 인사하세요. 우리도 가야 되고요. 네. 아, 일단 너무너무 많이 아쉽고요. 저 이제 남은 활동 보여줄게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보여줄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일리였습니다. 네. 저는 오늘 컬트쇼에서 이렇게 무성의한 DJ를 처음 봤습니다. 지금 빨리 방송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정찬우 씨 앞으로 3차까지 말고 2차까지만 가셔길 빌겠고요. 아, 우리 형이 어제 겁나 먹여가지고. 아,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더 추운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들 품 넓게 네. 주변을 돌아보시는 한 해. 마무리되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디지털 쇼 4분 여름 아썬팅 난닝구닷컴 페리토리 IBK 기업은행 교촌치킨 신한종합리조트 한돈자재 르노 삼성자동 지시카드 제공입니다. 광고요.